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날렵한 발리를 하려면. 자, 날렵한 발리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스윙 사이즈가 크거나, 스텝의 보폭 사이즈가 크거나, 테이크백이 느리거나, 상대의 모션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스플릿 타임이 늦거나,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외에 여러 가지 원인들도 많지만 여기서 한 가지로라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날렵한 발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팩트적인 날렵한 발리를 하려면에 대한 강의는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습득하시고 연습만 하셔도 날렵한 발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 자세를 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공을 칠 때 스플릿 스텝을 맞추는 것은 가장 기본 베이스죠. 가장 기본입니다. 자, 상대가 공을 칠 때 스플릿 타임 맞추는 것. 물론 상대가 공을 칠 때 스플릿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타이밍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뒷타이밍이 맞지 않죠. 늦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여러분들이 중상급자시라면 1구보다는 2구 그리고 3구 4구 이런 랠리적인 부분에서의 타이밍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전국 신인부 혹은 지역 신인부를 입상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첫 발리 타이밍을 대부분 맞춥니다. 1구에서는 2구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중요한 강의에 대한 팩트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상대가 1구를 쳤을 때 스플릿 타이밍을 맞추고 발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 동작이 대부분 90% 이상, 여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늦습니다. 엄청나게 늦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늦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발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음 발리부터 여러분들의 템포와 리듬,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을 치시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넥스트 스텝에 대한 발리의 기술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왼발을 내고 발리를 하고 난 다음 다시 왼발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늦겠죠? 자, 우리가 연결 동작에서 보면 발리를 하시고 난 후에 이 오른발은 짧게라도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나오거나 디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멈추는 발리는 여러분들이 입문자나 초급자 때 배우는 동작이고요. 실질적인 랠리를 할 경우에는 발리를 해서 발이 꼭 뒷발이 따라 나오는 발리를 해줘야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 하이발리 같이 내가 공을 그 샷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샷은 이렇게 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샷을 예외하고 나머지 샷들은 계속 랠리가 되는 동작들이죠. 내가 발리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넥스트 스텝의 스텝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내가 발리를 하고 난 이후 이 빨리 내 몸의 중립 자세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공을 발리를 하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여러분들이 상대가 바로 샷을 쳐서 역동작이 걸리거나 몸이 내가 지금 돌아오는 와중에 다시 날아오르면 어떻습니까?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죠. 테니스 기술력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기술력이 바로 페인팅입니다. 상대의 역동작을 치는 것이죠.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스플릿 타이밍을 뺏고 상대의 스텝을 혼동시키고 상대에게 모션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기술력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핸드 치는 척 하다가 로브 들면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고 내가 꼭 굳이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발리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빨리 이 중립 자세를 잡아주시는 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팩트는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내가 돌아오는 사이드 스텝, 정면을 보면서 돌아오는 이 사이드 스텝을 항상 습관화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을 치시고 난 다음에 이 돌아오는 거에서 이렇게 약간 흐느적 하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번 모션을 취해 보십시오. 내가 발리를 하고 이런 움직임을. 자, 지금 제가 하는 이 움직임을 해보셨을 때, 다리에 허벅지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혹은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익숙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여유있게 돌아오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가 맞발리하는 상황 혹은 스트로크 강하게 쳤을 때, 빠른 템포로 쳤을 때 역동작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템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팩트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세 번째 팩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연습량이 많으셔야 돼요. 치고 빨리 돌아오는 이 사이드 스텝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줘야 되는 훈련입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